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였습니다. 오늘 최종 리뷰할 제품은 네, 핫한 제품이죠. 한성 컴퓨터의 올데이롱 TFX255가 되겠어요. 해당 제품 리뷰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왜 빨리 하려고 했냐면 이벤트가 8월 말까지라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벤트가 더 늘어났어요. 9월 15일까지 이벤트 중이니까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램 2배 이벤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성능 리뷰와 그리고 장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성능 리뷰 먼저 유저 벤치마크 돌려봤습니다. 유저 벤치마크 돌려봤고 우선 CPU i5 82655U 가성비 좋은 CPU 달려있고 기본 절대값으로 봤을 때 76.5% 그리고 상대값 동일 모델군에서 비교를 했을 때 해당 제품 99% 있어요. 상위 99%. 그래서 모델군에서 상당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 MX250 같은 경우도 절대값으로 15.6%로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동일 모델군으로 비교를 하면 상위 90% 있는 네 각각 CPU, GPU 다 최적화가 잘 돼 있다. 성능 풀로 잘 뽑아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번부터 이제 긱벤치도 같이 돌리고 있는데 긱벤치는 47,618점 정도 나왔어요. 뭔지 애매하시죠? 그냥 뭐 기본 성능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긱벤치는 좀 누적을 해서 나중에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열 테스트 돌려봤고요. 당연히 U 계열 저전력 CPU다 보니까 발열 관리가 나름 잘 되고 있어요. 72도에서 76도 정도 나오고 76도 이제 최대 온도에 도달했을 때는 클럭이 1.6 기가 정도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준수한 발열 관리와 클럭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올라가긴 해요. 이쪽 부분 자체가 네, 이게 한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최대치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키보드랑은 좀 떨어져 있는 위치라서 크게 불편한 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는 좀 뜨겁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소음 테스트 진행했고요. 소음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네, 충분히 도서관에 쓰더라도 문제 없을 만큼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35에서 45dB 정도 나오는데 이 45dB도 후면 쪽으로 좀 나오는 그런 소음인지라 이 전면부에는 상당히 잘 안 들리는 그런 소음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음 괜찮아요. 도서관에서 쓰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문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별도 팬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 한번 돌려봐야죠. 게임 테스트. 네, 해당 제품 MX250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롤 정도는 접근하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롤 프로 최상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90에서 130fps 정도 나왔어요. 프레임 레이시 예, 이 디스플레이가 60Hz 뜨기 때문에 60 이상이면 솔직히 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타 할 때도 9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걸 봐서는 롤 할 때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는 오버워치를 돌려봤습니다. 오버워치는 중간 옵션으로 돌렸어요. 풀업으로 돌리면 좀 너무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중간 옵션으로 돌려봤고요. 중간 옵션으로 돌릴 때, 예, 이거는 연습 모드죠. 연습 모드로 했을 때 70에서 90 정도 프레임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그 연습 모드랑 일반 모드의 큰 프레임 차이는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다 보니까 게임하다가 중간에 나가면은 벌칙 받잖아요. 그래서 네, 오버워치는 테스트 모드로 네, 연습 모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배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옵션으로 다 돌려봤어요. 우선은 최하오 모든 것 다 최하 옵션으로 바꾼 상태에서 플레이해보니 35에서 50 프레임 정도 남습니다. 이걸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총싸움 FPS에서 네, 프레임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거를 국민 옵션으로 바꿔봤습니다. 국민 옵션으로 바꿔 난 후에는 한 5프레임 정도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어요. 25에서 45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MX250으로 솔직히
네, 총 맞아 죽어요. 네, 아무쪼록. 네, 그래서 게임 테스트는 이만큼 해봤고,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확인해 본 결과 NTSC 72%, 그 말인즉슨 sRGB 100% 수준에 준하는 색 표현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래픽 작업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성능. 바로 중요한 배터리죠. 올데이롱, 괜히 올데이롱이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노트북 리뷰했던 것 중에 제일 긴 시간이 나왔어요. 가장 밝은 밝기로 해서 유튜브 풀재생을 진행을 했고, 8시간 13분이 플레이 됐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출력하는 나름 빡센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8시간 13분 나왔고,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주 심플한 레포트 쓰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긴 시간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건 제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노트북 중에는 가장 길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장점, 단점 찝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장점 아주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발열 굿. 예, 발열 잘 잡았습니다. 휴대성 굿. 15.6인치임에도 불구하고 1.4kg대 나름 잘 잡았어요. 그램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무게를 잘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터리 굿. 예, 8시간 이상 찌워주는 배터리 타임. 예, 아주 좋습니다. 다음, 소음. 아주 좋아요. 소음도 잘 관리돼서 도서관에 쓰더라도 전혀 눈치 안 보이고요. 이벤트 최고. 네. 해당 제품 이벤트 하고 있어서 지금 램이 두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면은 16기가 램으로 바꿔서 제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뷰하는 것도 16기가 제품이에요. 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만큼 램을 빠방하게 채워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요. 마지막 장점. 장점으로 봐야 되나? 우선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서. 가성비는 중간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 그좀 어중간한 영역.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성비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기보다는 완성도에 포커스를 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를 늘리고 SSD를 500 기가로 늘리고 램도 16기가까지 업데이트를 해주고 MX250 넣어주고 화면도 어떻게 보면 sRGB 100%까지 지원하는 패널, 어느 정도 완성도에 더 치중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한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차원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8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가성비가 완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완성도와 가성비의 균형을 잘 이룬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점 두개 골라봤어요. 첫 번째, USB PD 지원했으면 최고였을 텐데. USB PD가 없다. 네, 그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이것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넘버키가 없어요. 네, 15.6인치 정도 되면은 넘버키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해당 제품은 넘버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넘버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분은, 네, 아답터를 들고 다니기 싫다. 그리고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 분들에겐 정말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14인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노안이 아직 온건 아닌데, 이게 막 나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15인치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5인치의 완성형이라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면. 정말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리포트 쓰고 간단하게 게임 즐긴다라는 컨셉으로 한다면 해당 제품 정말 120% 200%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성 잘했어요. 이번에도. 네. 아무쪼록 네. 오늘 또 리뷰한 이 제품 이벤트 끝나기 전에 구매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본인이 대학생이라면 정말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일왕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